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직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중에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하며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미련해서 주님의 뜻을 분변치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성령과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말씀과 지혜와 능력을 더욱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올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숨은 죄,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면은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세계에 있는 우리 많은 교회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맡기신 큰 역사를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주 나라 지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거기까지. 지난 주간에 저는 일본에서 중계 수양회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본 전국의 교회가 한꺼번에 한자리에 모여서 전도집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두 곳에서 나누었습니다. 동경을 중심해서 일곱 교회 그리고 오사카를 중심해서 다섯 개 교회 두 군데서 모여서 수양회를 했는데 5월 초에 되면은 항상 그 골든 위크라고 공휴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하느라고 아주 도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의 장소를 좋은 곳을 빌려서 모였는데 한 200km 되는 그 거리를 자동차로 6시간을 갔어요. 엄청 많이 걸린 거죠. 작년까지 했던 거는 또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 분들은 뭐 한 12시간도 걸리고 너무 많이 걸려서 할 수 없이 두 곳을 나눴는데 그래도 교통이 정체가 돼가지고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한꺼번에 모인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또 일본 전도는 아시는 대로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곳 중에 한 곳이 일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에 있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들, 형제 자매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끈질기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계속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전도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 마음으로 멀리 느껴졌던 곳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본에 이제 제일 동쪽에 있는 나라지요. 육지로는 한국이 제일 극동이고 섬으로는 일본이 제일 동쪽인데 이 복음이 서쪽으로 먼저 전해졌죠. 유럽으로 미국으로 먼저 전해지고 또 남쪽으로는 아프리카로 북쪽으로는 이제 러시아까지 그런데 이 동쪽에는 좀 늦게 우리나라도 너무나 늦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일본은 더 늦게 복음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에도 옛날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도한 그 일들이 있었지만은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것은 최근에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본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말씀대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졌어요. 그런데 일본의 마지막 복음이 전해지고 일본의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면은 그것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하나의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뿐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세계 선교 전심전력 총동원의 해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도할 뿐 아니라 세계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전심전력하자, 총동원하자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계속 1년에도 새로운 나라가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8나라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나라에 또 전도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문을 계속 열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새로운 지역에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또 새로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동시에 거기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필요한 복음의 일꾼들을 신실한 전도자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나한테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즉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어서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수 때가 막 끝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직 들에는 거둬들이지 않는 곡식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레미야 8장 20절에 보면은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들에 아직도 거둬들이지 않은 곡식이 이제 추수 때가 끝나고 이제 눈보라가 치고 겨울이 올라오고 하는데 마지막 환란이 이제 우리 앞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아무도 우리를 구원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수권에 낯을 기다리는 곡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잠언 10장에 보면은 추수 때에 잠자는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요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대신 죽으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고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복음이 우리에까지 전해졌는데 이제 추수 때가 끝나려고 하는 이쯤에서 얼마 안 되는 추수꾼도 낮잠 자고 있다면은 안 되겠죠.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주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죽기까지 하셨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생명까지 다 바쳤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의 추수꾼으로서 잠자는 아들이 있다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될 겁니다.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거둬들이자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주님은 하늘에 밀로 죽어서 이제 온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하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헛되게 하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게으른 만큼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혼이 멸망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그만큼 헛되게 하는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복음 전하기 가장 어려운 곳 중에 하나지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제 일본에도 일본 분들이 한국 사람보다도 더 수가 점점 많아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물론 일본 사람들 외에도 중국 사람들도 있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전혀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기독교는 전파됐는데 복음의 역사는 꺼져버린 그런 지역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 그 영국을 중심해서 주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레, 존 피니, 스폴존, 또 웹필드, 그 외에도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영국을 중심해서 나타났고 또 독일에서는 마틴 루트, 천주교 신부로 있다가 구원을 받고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프로테스탄트, 이 천주교를 대항해서 싸워서 복음이 시작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한때는 복음의 역사가 한바탕씩 다 지나갔던 곳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복음이 다 꺼져버렸어요. 유럽에 우리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주변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리 살펴도 기색이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참 이상. 복음의 역사가 꺼져도 그렇게 빨리 꺼질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아주 짧고 불순종하는 역사는 아주 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받은 기회는 아주 짧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진노와 형벌받은 역사는 아주 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1900년간 그토록 순환과 그 학살을 당한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랬다고 말해요. 한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곳이에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2000년 역사 속에서도 한때는 복음 역사가 활발히 나타났는데 복음 역사가 꺼져버리고 복음의 역사가 꺼지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이제 거기 와서 둥지를 틀고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고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다고 거짓이 진리를 대신해서 세력을 얻는 그런 일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복음 역사가 활발하게 있었고 지금도 곳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복음 전하는 분들이 있는데 뭔가 좀 순수하지 못하고 좀 약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말고도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많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뭐 우리뿐이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고도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많이 있기를 바라고 아마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그 내용이라는 것은 정말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교회는 우리처럼 전도하는 거는 잘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든 말든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맡기신 이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행여나 이것이 우리 잘못으로 변질돼도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잘못으로 제한이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방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다가 또 그것이 중지되고 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가면 얼마 후에 또 그게 꺼져버리고 그게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이제 꼬린 지점을 앞에 두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다른 박진하는 올림픽 그 경주 선수처럼 이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거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이제 같이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첫날부터 이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 말씀을 우리 잘 알고 있죠. 첫날부터, 구원받은 그날부터입니다. 복음에서 교제함이란 복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복음 안에서 교제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제합니다. 그 교제하는 무리 속에 착한 일이 시작하셨다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하신 날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 선한 역사가 계속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이 시작하셨다.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시며 제례가 들어다니며 착한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땅을 두루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착한 애예요. 제가 두루다니면 착한 애가 그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니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속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내린 자를 쫓아내시던 그 주님의 능력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주님이 두루 행하시면서 착한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농부라고 했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그 나무에 가지라 했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는 포도를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가지가 없이 둥지에서 포도 열매 맺히는 일은 없잖아요. 그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그 하나님은 포도 열매 맺히는 그 일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위임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주님은 우리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참 이걸 생각하면은요,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우리도 일한다.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느라. 요한복음 14장에 그러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이제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옆에 죽은 자가 있는데 살려주지 않으면 되겠어요? 예? 예. 그저께 그 텔레비에 보니까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마 심장마비 같아요. 쓰러졌는데 지나가던 분이 그걸 보고 계속 이제 인공호흡을 하고 말이야. 막 옆에 다른 분은 또 119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구조대원들이 오고. 그런데 이 분이 그 쓰러진 분이 죽기 직전에 다시 소생시켰어요. 예. 불과 몇 분 그 시간이 골든타임이라 그러잖아요. 그 시간만 넘기면은 살 수가 없는데 그 옆에 지나가는 분이 그것을 보고는요 잽싸게 예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갔을 거예요 그분도.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오직 이 죽을 사람 하나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죽었을 거다.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우리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예. 그분들에게 우리는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이 있고 그 능력이 우리와 같이 역사하잖아요. 우리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자, 한 사람의 영혼 그 몇십 년짜리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귀중하다면은 한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지옥 갈 영혼을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그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냐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까 그것만 생각한다면 너무 이기주의 아닙니까? 너무 가치 없는 인생이 안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바울사도께서 너희는 나와 같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자유 이런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희생했는데 나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큰 일을 한 것이겠어요. 그렇죠? 예. 제가 수년 전에요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에 사람이 딱 세 사람밖에 없어요. 예. 저하고 또 다른 분은 저쪽에서 이제 앉아서 돌아 앉아서 씻고 있고 그리고 할아버지 한 분이 탕 안에 이렇게 앉아서 졸다가 탕 속에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만. 그래 막 이러는데 허죽거리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제가 쫓아 들어가서 할아버지를 막 꺼내고 막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소리를 질렀죠.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그 할아버지 이제 꺼내서 이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행이죠. 저쪽에 한 분은 돌아앉아서 신이라고 보지 못했어요. 이분은 할아버지는 소리도 못 지르요. 그 물속에서 그런 게 허죽거리기만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한 사람 살렸습니다. 그렇죠? 그보다도 지옥 갈 영혼을 살리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물에 빠져 죽게 됐다든지 갑자기 무슨 쓰러져서 죽게 됐다든지 그걸 보면서 죽든 말든 나는 바빠서 내 볼일 봐야 되겠다 한다면은 그 큰 죄가 안 되겠습니까? 죄입니다. 악한 일을 한 것도 죄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와 같이 계셔요.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무슨
미국 대통령이 한 사람을 살리겠어요? 뭐 무슨 병이든지 고치는 의사가 한 사람 영혼을 고치겠어요? 세상 최고 부자가 그 돈으로 한 사람 영혼을 살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하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특권을 포기한다든지 이제 예? 주님이 맡기신 이 중대한 사명을 내가 스스로 저버린다면은 그 죄가 안 되겠습니까? 자,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이제 며칠 후에 우리 5월 29일부터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1년에 세 번밖에 없는 대집회를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미리미리 계획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사람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 전도하는데 아무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런다면은 반성해 보세요. 그게 옳은가 말이에요. 옳은가고.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은 그 사람들 말씀 듣는 사람의 책임이고 우리는 전하지 않은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악인에게 만일 네가 깨우치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그 악인은 죄 가운데 죽으려니와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듣지 않고 면은 그 악인은 죄 가운데 죽으려니와 너는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책임 없다는 말이죠. 전도 안 하면은 전도 안 해서 그 이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도 죽으려니와 전도 안 하는 사람도 책임 있다. 그 피값을 찾겠다. 전도 안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해서 하는데도 안 들으면은 그건 책임 없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는 내 입에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다 하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바울사도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부득불할입니다. 부득불할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말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옥 간다는 말이지 아니지만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한 나라의 그 대통령이 말이죠. 대사를 보내잖아요. 다른 나라에. 자기 나라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그 어떤 자기 나라의 어떤 문제를 그 다른 나라에 전하기 위해서 상호 어떤 교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있겠지요. 국방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그 외에 문화 교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걸 위해서 특사를 보냈다고 합시다. 대사를 보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맡겨진 일은 안 하고 맨날 놀다 온다든지 술이나 먹고 아니면 노름이나 하고 그런다면은 가만히 두겠어요 그거?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대사다 그 말이에요. 대사 사신. 지옥과 영혼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화목케 하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대사다 그 말입니다. 사신이에요, 사신. 그런데 딴전 벌리고 말이야.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 뭔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면 되겠어요? 이번에도 우리
열심히 전도합시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다 할 거다. 누가 할 겁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응? 네.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주님 오시는 날 계산을 한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내가 속히오리니 각 사람의 줄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주시려고 상을 준비해 놨어요. 상을 싸놨어요. 그래서. 예. 어떤 사람은 아예 없고 상도 없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쌓여있고 쌓여있다가 어떤 사람은 도로 까먹는 사람도 있고 진짜입니다. 예.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으리라. 그건 생각 안 합니까? 구원을 안 받으면 몰라도 구원 받았으면은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있다는 걸 좀 생각해 보세요. 예?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할 게 뭔가 있어요. 찾아보면 있어요. 예.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응?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있어요. 찾아봐야 돼요. 알았으면 그걸 실천해야 돼요. 예?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예? 하나님이 하신 최고의 일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예?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전하라고. 자, 최선을 다합시다. 예?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예. 너희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견고하고 소망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주의 일을 했지만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좀 이제 쉬었다가도 되겠다. 그럽니까?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옆도 돌아보지 말고 남이 하든 말든 옆도 돌아보지 말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남이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아니 예? 다른 사람 보고 내가 신앙생활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저 앞에 예. 상을 들고 계시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이랬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예? 옆도 보지 말고 옆을 본다는 건 누가 하든지 말든지 예. 푯대를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잖아요. 예? 자 이제 예, 우리가 달려갈 길 얼마 멀지 않습니다 지금. 예, 그렇지 않으면은 갑자기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크게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다시는 기회는 없어요. 다행히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내가 살아 있는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주어졌고 구원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좀 살게 하기 위해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살아서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럼 집에 쓸데없는 물건 있어요? 뭐 요새 공간이 뭐 적은데 쓸데없는 물건 놔두면 안 되죠. 갖다 다 쓰레기통에 내버려야 돼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 나는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뭐 할 기미냐고 내가 예. 기도도 못합니까?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인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뭔가 할 일이 있어요.
열심히 돈 버는 사람은 열심히 벌어요. 예?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번다면은 가치가 없어요. 언니가 싹 뺏어가 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예? 복음에서 최선을 다해서 써야 돼요. 예. 지금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가난한 나라에 복음이 더 빨리 전해지잖아요. 예. 부자 나라는 잘 안 돼요. 근데 가난한 나라는 막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데 그게 전도인도 보내야 되죠. 집회 장소도 준비해야 되죠. 어? 뭐 선교사 보내줘야 되죠. 돈도 보내야 돼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몰라. 누가 해야 됩니까? 먼저 공부한 사람이. 예? 그러니까 나는 돈 버는 사람에게는 열심히 돈을 버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물질을 많이 쓰는 만큼 복음이 더 활발히 전해져요. 그걸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게 복을 주실 거예요. 예.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미천을 주님이 보태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어든다는 말씀도 예? 이 영적으로도 맞지만 육신적으로도 맞아요. 있는 것 가지고 이거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있는 것도 마저 뺏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막중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예,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구원도 구원받는 것도 다음으로 미루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그 기회 지나면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나중에 뭐 할 일 뭐 내가 바쁜 거 뭐 돈도 벌어가지고 좀 안정되거든 그때 열심히 일하겠다고 그때 언제예요? 죽을 때까지 해봐요. 없어요. 그럴 때는 예. 어려운 가운데 고난 중에 복음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예. 자기 할 일 다 해놓고 나중에 그때는 끝나는 때요. 예. 고속도로에서요. 여러분 표집 그 뭐 요새 그 주의 표시 보셨잖아요. 졸음 운전하시면은 종착역이 세상이 아닙니다. 뭐 그런 표도 있고 졸음 운전하시면은 다시 깨어나지 못합니다.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예. 졸음 운전하면은 탁 깨면 딴 세상에 가 있다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예 운전하는 사람이 졸음 운전하듯이 지금 예 중년이라 하고 있는데 잠자고 있으면 되느냐고. 잠자다가 퍼뜩 깨면 여기 어디야?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가겠지만은 주님 앞에 가면은 호되게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은 그 전에 제가 읽은 작은 책자 하나가 있었어요. 책 제목 아주 얇은 책이에요. 책 제목이 퀘션 맞고 딱 그려놓고 책 제목이 왜 그래 왜 예. 영국의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드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주님 앞에 갔어요. 그런데 천국 문 앞에까지 갔는 것 같아요. 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지나가더라고요. 너무너무 빛나고 예? 그 광채가 그 아름다운 모습들인데요 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 그 주님이 자기 앞에 지나가시다가 딱 앞에 머물러서서 아주 민망한 모습으로 자기를 보시더니 아직도 뒤에 따르는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를 향해서 아주 칭찬하는 모습으로 보시더래요. 그래 윌리엄 부드가 그걸 보고 저 얼굴로 칭찬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한 번만 자기를 향해주면은 자기를 향해서는 아주 민망한 모습으로 그런데 그 칭찬하시는 모습으로 자기 일을 한 분만 쳐다봐 주시기만 해도 그걸 위해서 내가 평생 예? 자갈밭에 기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는 그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원래 안 뿌더 내가 너를 세상에 다시 보내겠다. 네게 맡긴 일을 감당하고 오면은 이 거룩한 무리에 참여하게 해주겠다. 원래 한 부드가 깨어났어요. 예? 그 내용이요, 그 책 내용이. 아주 얇은 책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원래 한 부드가 그 체험한 후에 구세군이라는 것을 창설했어요. 예? Salvation Army라 그러잖아요. 예?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 예. 그때 영국에서 막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예? 그래서 막 거리에 전도대를 만들어서 막 북을 치고 나팔 불면서 막 복음을 전해. 그 구세군 그때 거듭난 사람들이었어요. 막 복음을 활발하게 전했어요. 그것도 다 꺼지고 지금 뭐 자선담배만 남았지만은요. 예? 자선담배도 뭐 고맙죠.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고맙지만은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 1,000명, 10,000명 먹여 살리는 것보다도 한 사람 영혼 구원하는 게 훨씬 더 귀한 건데,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도 주님 앞에 이대로 가면은 주님이 민망한 모습으로 나는 너를 왜 죽기까지 했는데 너 뭐하고 왔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 뭐 나는 개인 사정이 있었다고. 무슨 사정? 우리는 모든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이고 최우선이, 예?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넣어야 되겠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리하면. 네. 자, 이제 우리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처럼 주님을 섬기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아요. 열심을 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내 것이 한계를 했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전부, 예? 주님을 섬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생활은 오직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예.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가정에서, 예? 남편을 섬기고, 예?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를 돌보고 하는 것도 다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당에 와서 일하는 것만 주님을 섬기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예. 교회당에 와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 틀림없어요. 그러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골로새 3장에 보면은 직장의 생활을 가르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더라고 사람에게 하더하지 마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께 하더하라. 이는 너희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네. 내가 수고한 만큼 직장에서 뭐 그 주인이 내게 보상을 안 줘도 안 주면은 주님이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 준다 그래요. 유업의 상을 주께 받는다는 말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면 그거에 대한 대가는 주님이 갚아주세요. 사람이 안 갚아주면. 아세요? 그 약속입니다. 예.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틀림없이 축복해 주십니다. 요새 직장생활 보면요, 뭐 그 기업주 눈치 봐가면서, 예, 뭐 아주 눈가림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하고 안 볼 때는 뭐 그냥, 예, 그냥 게을리하고 그건 안 되죠. 내가 그게 상당한 보상을 받고 내게 일이 맡겼으면 그 보상을 받는 이상 해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착착착착 올라갑니다. 틀림없이. 예. 네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비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요령 부리고 게으름 부리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 안 되는 게 맞아요. 예, 기업주도요, 자기에게 그 자기 일에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다 살핍니다. 충성되면 찾아가지고 그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예, 뭐 요령 피우고 눈가림만 하는 사람은요, 그건 나중에 쪼그랑 바가지 타요, 타요, 뭐, 틀림없어요. 저는 실제 그런 거 많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경험했습니다. 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 주님을 섬기는 자리예요. 그래서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직장에서도 예,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예,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될 곳이야 전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나중에 믿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예,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일본에 가기 그 전주에 예, 그 로마서 8장을 똑같은 말씀을 읽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가장 기본적인 것, 주 안에 거하는 생활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예,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이 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깨끗하였으니라는 말은 주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그렇죠? 예,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졌다 했잖아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법을 내가 배워 알았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뭔지 배워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왜 거하라고 말씀했냐면 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첫 번 순종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귀가 아프게 말씀을 드려도 어떤 사람은요 이쪽이 듣고 이쪽으로 턱 나가버려요. 뭔지 몰라요. 구원받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과 상관 없이 주 밖에 살고 있어요. 예? 물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 받았으면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엄마 품에 안겨 있어야 되죠.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 안에 있어야 돼요. 예. 이 어린 애는 떠날 힘이 없기 때문에 너 집에만 있어야 돼. 밖에 나가면 안 돼.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나갈 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예? 영혼은 갓난 아이로 태어났는데 육신은 뭐 충만해.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예?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예,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쌓아놓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제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예? 예. 우리가 철로역정에 보면은요, 그 크리찬, 예, 장망성에 살던 크리찬이 자기가 사는 동네가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걸 알고 성경책을 읽다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장망성을 떠나서 이제 울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래요. 전도자가 나타나서 당신 왜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가 이거 장망성인데 장차 망할 도시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리고 자기 등에는 무거운 죄짐이 짐을 지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래서 전도자가 하는 말이
내가 가르칠 때 착 빛난 곳이 있죠. 그리에서 달려가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좁은 문이 나타날 거고 물을 통과하면 큰 천성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팍 달려가지 않습니까?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존 번연이에요. 쓴 그 철로역정은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읽는 책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철로역정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신 분은요. 예, 당장 한번 읽어보세요. 저 여기 밑에 서재에 가면 철로역정 책이 있어요. 뭐.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 그 로정을 쫙 잘 설명해 놨어요. 예? 막 달려가는데 뒤에서 막 자기 부인이 막 여보! 뭐 애들이 아빠! 친구가 멋있어! 근데 막 귀를 탁 틀어막고 막,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소리 듣다가는 뭐 못 가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 인정들이 나를 얼매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하잖아요. 길을 틀어막고 막 빛난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딱 좁은 문을 통과하자마자 죄짐이 툭 뚫어져서 뚝뚝 구불러서 무덤 속으로 탁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한 사람이 나와서 이 더러운 옷을 탁 벗겼더니 옷을 흰 옷을 탁 입혀줬어요. 그게 구원이죠. 좁은 문을 통과하자마자 그때부터 천성에서 가는데 야 가는 게 격길이 너무 많아. 예, 재미있게 아주 표현했습니다. 구원받은 그건 순간적이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예. 신앙생활, 구원받는 건 간단한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서도 사람들이요, 그냥 뭐, 영화 구경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일본의 우지무라 간조라는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극장에 안 간다. 왜 안 가느냐? 극장 가면 내가 신앙이 손해보기 때문에 안 간다. 응? 극장에는 누가 있느냐? 배우가 있잖아. 그 다음에 구경꾼이 있어. 구경꾼은 그냥 배우가 막 웃기면 웃고 그래. 그래서 구경하다가 나오면 끝이야. 왜 내가 교회 안 가느냐? 신앙 손해되기 때문에 안 간다. 예. 그 교회도 진리의 극장이다. 앞에 목사는 원맨 쇼를 하더라. 배우다 그거예요. 좋은 소리 다 하니까. 그리고 듣는 사람은 뭐냐? 구경꾼이다. 진리의 구경꾼. 왜? 앞에서 하는 말하는 사람은 지도 모르면서 좋은 소리 다 하고 예, 자기도 행하지도 안 하고 듣는 사람 아 재미있다 그러고 끝난다. 그러니까 진리의 구경꾼이다. 나 안 간다. 그거 가면 내 손해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우찌모라 간절을요 무게주의자로 하는데 그건 무게주의가 아니고 이 형식적인 세속적인 교회를 진리의 극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참 교회를 부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면은요 이 목사가 정말 배우 노릇하는 거예요. 예, 진짜 재미없는 원맨 쇼죠, 그죠? 예, 구경꾼들 그냥 듣고 그냥 재밌다 그러고 그것도 나가면 끝이에요. 구경꾼들 잘못하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진리의 구경꾼이 된다고요. 목사님 설교 잘하나 못하나 감상하고 그 다음에 듣고는 행치 않아요. 예, 교회당 문 밖에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편리한 대로. 그게 신앙생활이냐고 그것이. 예? 다른 종교인들도 그 정도는 해요 다. 예. 모슬렘들은 그보다 더 심각해요. 예. 잊지도 않는 알라신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 보셨잖아요.
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 어떤 분인데요? 우리가 말라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예? 너희가 예? 내가 하나님일진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네.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섬기고 어디 있느냐? 예? 내가 아부일진데 너희가 나를 존경함이 어디 있느냐? 입에 붙은 소리다 그 말이에요. 응? 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되는데 눈 빠진 것, 병든 것, 쩔뚝발이 그런 것, 예? 그런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말라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요 마지막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인데 예.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영광 돌리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시인데 눈 빠진 거 병든 거 쩔뚝발이 그런 거 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이나 송아지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눈 빠진 거 쩔뚝발이 병든 걸 가지고 온다 그래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걸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받겠느냐? 예? 그런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께 영광 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그게 말라기의 계속이에요. 그리고 책망을 받아도 회개할 줄 몰라. 너희가 내 이름을 예, 더럽히더니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드렸습니까? 너희가 내 것들을 도둑질했느니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도둑질했습니까? 그 말라기 끝나요. 그리고 400년 선지자 없이 보낸 예수님 시대는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 하지만은 거기는 마귀가 충만했어요. 예.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 잡아 죽일 준비되어 있지 영계별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잘못하면은요, 예?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신앙생활은요, 완전히 이거는 형식입니다. 누가 보면 6장에요.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은 순종치 않느냐. 예수님 그랬지 않아요? 주라는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나 헬라어 원어는요, 머리 이고 댕긴다는 뜻이래요. 이게 머리에 받들고. 주 그러면 내가 주님을 머리에 이고 댕긴다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은 순종치 않느냐. 네. 마가복음 7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입으로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고 입으로는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마 입으로 뭐가 말 못해요. 혼자 하나님 다 사랑한 것 같고 막 주를 다 높이는 것 같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 같고 입으로는 존경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거는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예? 주일날 깨끗이 차려입고 이제 다 안정하게 가지고 와서 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우리는 예배한다는 말을 사용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생활 전부가 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칩시다 그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날부터 시작됐고 천국 가서도 예배는 계속될 건데 예배 시작하고 끝난다 그러면 모순이니까 그 말을 사용 안 해요. 우리가 여기서 성경 배우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생활 전부가 예배가 연속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시간만 마치 하나님 백성처럼 막 경건하게 엄숙하게 막 아름답게 그리고 그 시간 마치고 나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요 뭐예요 그게? 그거 완전히 하나님 우상처럼 무시하는 거예요. 예. 절에는 뭐 하러 가는지 알죠? 절에는 뭐 하러 가요? 절하러 가요. 절하러. 얼마나 막 몇천 번 한대요.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는 지 마음대로 살아. 왜? 이 전하는 사람도 알아요. 부채가 뭐 누가 만들어서 검찰해 가지고 팔아먹었는데 이래. 뭐 아니면 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누가 그러더라고. 돈 내놓을래 한 대 맞을래. 그러니까 시크라고 니도 진짜 웃긴다 그러고 있지 안 살아. 그것도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예. 예. 만일 하나님도 예?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스도인 생활에 주 안에 가는 생활이 뭔지 배우세요. 배우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응? 너희가 내 안에 가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뭐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진짜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알리라. 구원받고 나서 뭘 압니까?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럼 신앙생활은 뭐예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바울사도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십자가를 쳐다보니까 아 내가 주님께 죽어 주님과 함께 죽었네.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내 육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알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제일 방해되는 게 뭐예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 정욕. 육신이에요. 육신. 예.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최고 원수가 어디 있어요? 자기 육체예요. 응? 육체의 소유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아니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원수라는 거는요 다른 말로 뭐예요? 영어로는 against 그래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어떤 사람, 예, 할아버지, 할머니, 아, 뭐, 오래오래 참 사셨네요. 할머니, 영감님, 어떠세요? 다시 태어나면 저 영감님하고 같이 살 생각 있어요? 할머니 한다는 말이, 그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네 마디만 해보세요. 네 마디로. 평생 원수. 위수. 아이고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예. 서로 마찰을 하면은 그 진짜 그러니까 같이 살 때는 막 그런 대로 막 살아가는데요. 헤어지면 원수가 되잖아요. 같이 살면서도 원수처럼 살면 되겠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에요. 우리 육신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이세요? 그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고, 그게. 응? 그러니까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 육신이 나오면 나는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제는 그런 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럼 주님이 그러면 이렇게 이 내 안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죽으셨고 그 주님이 이 천한 내 육체 속에 오신 것은 내 생애를 주장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 생애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주 예수여 우리는 주의 것이요 주님은 나의 머리가 되셨나이다. 머리는 뭐예요? 이 몸의 주인이 머리잖아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머리가 가자는 대로. 예? 예수님 우리 머리잖아요. 우리 교회 머리고 내 개인도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돼요. 자기가 머리가 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을요 어떻게 올바로 설명드릴까 진짜 걱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은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됐는데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지금 설명하는 아니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럼 로마서 7장은 뭐냐? 바울사도가 구원받은 후에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고 하는데 속사람이 뭐예요? 구원받고 나면은 내 구원받은 내 영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이 육체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고 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걸 보는다. 다른 법이 뭐예요? 내 육체의 옛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옛 성품을 다른 법이라고 해요. 그 앞에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 덩어리가 아직 내 속에 있어요. 여기에. 응? 법이라는 건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 이 떨어지는 인력의 법이잖아요. 법이란 건 힘이잖아요. 힘. 예? 우리 육신 속에는요,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예?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예. 시기 질투도 있고, 저 사람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저 사람이 욕하면 나도 욕하고, 예? 저 사람이 나를, 예? 때리면 나도 때리려고 그러고 그게 죄의 법이에요. 아주 반사적이에요. 그거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법이 우리 육체 속에 있어요. 좋은 거 보면 탐심이 나고 자기도 모르게 예? 육체의 욕설을 따라서 죄 짓고 자는 그 힘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 본성을 따라 살아요. 그냥 겉으로는 뭐 선한 척, 점잖은 척 하지만은 속에는 별별 죄를 그냥 즐기고 살아. 응? 가난한 사람은 가난대로 죄 짓고 부자는 부자대로 고상하게 죄 짓고 온통 죄투성이에요. 진리, 진리가 좋은 줄 알지만은 사람은 진리보다도 그것을 더 좋아해요. 네. 구원받은 다고 이제 그게 없어지면 참 좋겠는데 이게 이 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고 이 둘이 싸우 싸운다 했잖아요.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속 속에 다른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옛 성품이 이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싸워서 나를 잡아서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육체가 더 강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 들을 때는 예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주님의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되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 마음 전혀 없으면 그건 구원 아닐 거야 아마. 예, 예수 나를 사랑하셨더니 나도 예수를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앞서서 그건 우리 영혼 깊숙이 나오는 소원이에요. 예. 그런데 말씀 들을 때는 아멘 그 말씀대로 예, 살겠습니다. 결심도 해보고 다짐도 해보고 그 시간 딱 지나면 밖에 나가면요 그것이 서서히 없어져요. 막 꼭 그대로 살아야 되나 뭐? 예? 막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가지. 응? 뭐 열심히 순종하지 못하면 뭐 상은 없다 하더라만은 상 없으면 어때 뭐 천국 뒷자리라고 앉으면 되지. 그러나 나는 또 사정이 있어.
이런저런 뭐 핑계를 대요. 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예,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주님 뜻대로 살라 그러고 말도 잘하는데 생활은 아니에요. 예? 그 고민하는 것이 이게 고린도전서 로마서 7장이에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영혼이 속사람이 육체 그 사람에게 끌려가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괴로워 해봤어요? 괴로움도 없어요.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괴로움이 있어요.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오라 오라 공고한 자로다. 구원받기 전에는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거 알고 고민하다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고민해야 돼요. 지옥 갈 사람이 내가 왜 지옥 가? 그 사람 구원 못 받죠. 말씀 듣다가 아 하나님도 계시구나. 예? 내 영혼도 있구나. 죽음 건너면에 천국과 지옥도 있구나. 나는 죄인이니까 죽으면 심판받 지옥 갈 죄인이구나. 어찌할꼬. 구원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구원 받도록 도와주시잖아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 구원받고 어떤 사람 왜 못 받아요? 똑같이 들었는데 간절히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 없는 사람은 들어도 소용없어요. 뺑뺑 돌다가 사라져버려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후에 어떡하면 주님 뜻대로 살고 예? 예.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네. 어떻게 해야 주를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고 그 고민을 해야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네? 근데 구원받은 후에 육신을 따라 살면서도 아무 생각 없어요. 왜? 뭐 구원받은 사람 봐도 뭐 나만 그러나 많은 사람 그러는데 맞아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 많은 사람 그런다고 그게 맞아요 그게?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죠. 하나님 믿는 사람 적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 너무 적어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정말 성령을 따라서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너무 적어.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많다고 많은 따라갈 겁니까? 아무리 많아도 거짓은 거짓이고 한 사람이 남아도 진리는 진리예요. 예. 제 그림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적당적당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려고 하지 말아요. 예. 우리는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도 없이지나 안개니라. 그러므로 예.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 아무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할 것이오늘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낙한 것이라.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예? 계속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17절에는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니라. 우리 생명이 얼마나 짧은지 아세요? 이 짧은 남은 생애를 이제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 있는 대로 이제 우리의 육체 남은 때를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남은 때를 살게 하라며라. 그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후에도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된다고요? 참 하나님은 슬퍼하실 거예요. 그죠? 저러라고 구원해 준 게 아닌데. 주님은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해놓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예? 그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그로 인해서 더 큰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데 아이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그냥 으물으물하다가 천국에만 가면 된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슬프시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뜻이 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힘은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 힘을 이길 수 있는 내 힘으로 안 돼. 그거는 결심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여러분, 선을 행하려고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고 죄는 안 지려고 죄질로 나오고 구원받은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육신의 세력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해요. 죄의 영혼이 사암받은 것, 구원받은 은혜고 구원받은 이후에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계속 그 은혜와 말씀과 능력을 지어서 이제 죄와 이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뭘 말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힘 있죠. 그래가지고 때리면 이게 깨질 수도 있어요. 이게 주먹에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몸 안에 있어요. 이 힘은 왜 있느냐? 머리의 뜻을 행하려면 이 힘이 있어야 돼. 이 몸 안에는 머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이 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이 몸속에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요. 혼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안 합니다. 교회는 혼자서는 교회가 안 돼요. 적어도 최소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이네요. 주님이 머리로 계세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최소한 두세 사람부터 시작해서 많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주님의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다 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포기한 사람들, 오직 주님을 섬기해서 자기를 주님 앞에 굴복시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그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으로 계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몸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정죄는 뭐냐면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죄요. 정죄를 받아요. 아세요? 이 정죄라는 것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어도 뭐 내가 죄 짓나? 제가 죄 짓지.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죄 지으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게 뭐 성령 충만해서 그렇다고요? 성령 충만해 아니라 죄가 충만한 거예요, 사람. 죄는 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죄까지 사랑하실 줄 압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눈 감아줬어요? 얼마나 벌을 많이 받았는데요. 죄는 그냥 묵인 안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지도 뭐랑 눈 감아주고 슬슬 봐줄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요. 그 죄인 줄 알고 죄를 주님 앞에 철저히 뉘우치고 돌이키고, 다시는 죄를 안 지을 그 계획을 세워야 돼. 어떻게? 내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이 몸 안에 힘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이 계세요. 아세요? 이 교회를 떠나면은요, 교회를 떠나면은 요한복음 15장 6절에 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이지 않는 절로 가실 매수 없음 같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은 뭐 금방 말라 죽죠.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를 우아하다 불에 던져 살아너이라. 예. 탁 가지는 포도나무 둥지에 붙어있으므로 뿌리부터 올라온 진액을 빨아먹고 자라서 탁 열매 맺히잖아요. 응? 절로 맺힌다.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예.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어 맺히면 절로 맺혀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과 그걸 모든 걸 공급받음으로 그 붙이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으셔야 돼요. 같이 교제하고 같이 말씀을 배우고 같이 주님을 섬기고 같이 사랑하고 순종하고 보험에서 협력하고 이 교제, 그 교제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모습을 늘 해방했다는 것은 이 육신의 세력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릎무릎 자라요. 아십니까? 자란다는 것은 뭐예요? 예. 하루아침에 자랍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거는 가장 원칙적인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그 다음에 이 육신의 세력을 이기고 예?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면 그 안에서 자라야 돼요. 예. 부모의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면은 이제 예? 전에는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남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고 우등탕쿵탕 하고 자기 막 멋대로 행동하던 애가 이제 자기 부끄러움을 알 줄, 가릴 줄도 알고, 남이 좋아하는지 싫은지 알고, 그 다음에 점점 철이 들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 있을 때 자랍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변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셨던 때 생각이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내 육신에 있는 죄와 사망을 보여서 나를 해방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그걸 맥을 못 쳐요. 예? 그렇지 않으면 갈리처럼 이 교제 안에 있지 않으면 말라지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도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신앙이 메말라가지고 신앙생활 아무것도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도 이 교회를 떠나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구원받은 것도 하나의 은혜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겁니까? 내가 결심하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개인의 힘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뭐 무슨, 머리가 뛰어나고 뭐 이 성경에 있는 교리를 다 알고 해도 혼자서는 못한다고요. 그 물이 안에 있을 때 내 육신의 소욕이 점점 없어지고 예? 주님의 인격이 신령한 인격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바울사도 그랬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인격이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내 신앙이 점점 자라.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예?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구원받은 후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알지만 주님을 다 압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라는 거 알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예? 엄마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몰라요. 점점 자라가면서 예? 아빠가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그처럼 그리스도를 예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 바울사도도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은혜 같고 생각하는 것이 은혜 같고 내가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예. 내 믿음이 자라고 내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내 인격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면 어저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유혹도 물리치고 예? 나쁜 친구도 멀리하고 옛날에 좋아하던 나쁜 취미도 물러가고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를 기쁘시게 하고 복음 전하는 데도 능력이 있고. 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전도 못합니까? 힘이 없어. 자기 신앙생활도 뭐 주체를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구원하겠어요? 그래. 전도하려면 자기 신앙부터 예? 성경을 배우고 자기 신앙부터 좀 자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알지만은 그 사실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은 교회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그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럼 나는 구원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피조물이다.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내놔봐요. 보라는 것은 자신 있게 봐라. 그게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결과적인 겁니다. 그건 아시겠어요? 예? 정상적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면은 이제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져요. 예?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 이전 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건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결과적인 겁니다. 예? 골로새서 봅시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서로 거짓말을 말라. 구원받은 후에도요 진실되지 못하면 거짓이죠. 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구원받은 후에 이걸 하나하나 벗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예? 새 사람 입으라는 말씀이 많이 있죠. 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자기를 창조하신 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성품이 점점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져요. 그게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예.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렇고 옛사람 지나서 새것이 되었도다.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성장한 결과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은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도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안에 더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고 예수님도 자라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의 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입대해서 육신이 나셨고 그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고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지고 그렇죠? 얼만큼 이루어지면은 자신 있게 보라 새것이 되었다 볼 수 보여줄 게 있어야 돼요. 보여주려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 사람 보고 아, 저 사람 속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저 사람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저 사람 속에 정말 주님의 진리가 있고 저 사람 속에 뭔가 다른 무엇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말로만 가지고 돼요. 바울사도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교인들 말 잘해요. 막 지식도 있고 막 지혜도 있고 그런 남 판단하고 말이야. 응? 뭐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어떤 사람 맞다 다 판단해. 그래서 바울사도 보냈지. 그 교만한 사람 내가 가면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볼 것이라.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게 알아야 합니다. 말로 가면 못해. 예?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 생활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합당해 살아가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 자, 이제 우리는 명실공히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정죄는 지난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안 받는다. 예.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라는 그 말씀은 예? 우리는 지옥 안 간다. 심판 안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곧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자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즉 주님의 몸 연교 안에서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예? 육신을 따라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늘 해방했습니다. 해방.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나를 딱 잡아요. 예. 이거 떨어지려고 하는데 못 떨어지게 딱 잡고 있잖아요. 안 떨어지잖아요. 이거 법이요. 못 떨어지게 하는 법. 떨어지려고 하는 법이 있고 못 떨어지게 딱 잡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 딱 잡아서 예?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안에 예, 그 따라 행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세상의 유혹도 이기게 하고 마귀의 세력도 이기게 하고 그 능력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새 힘을 얻나니 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이 올라간다 그랬죠. 예. 청년이 막 예, 힘을 얻듯이 예, 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새 힘을 주님의 능력을 써서 이 세상의 이 인력의 법을 거스리고 생명을 올라가잖아요. 올라가. 독수리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예? 날마다 나아갑니다.
예, 이 세상의 죄와 거짓과 더러운 것을 떠나서 날로 마음, 몸은 몸에 이 땅에 있지만 마음은 날로 저 거룩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과 능력이, 그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거는. 로마서 8장 다시 잠깐 봅시다. 그러면 보고 마쳐야 되겠네. 로마서 8장 4절 봅니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우리 육신으로는 지킬 수 없는 율법보다 더 높은 성령의 열매를 맺혀요. 성령, 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도 지키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못 맺혀요. 그런데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예, 성령의 열매를 맺혀요. 예,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율법의 최고의 요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 자, 이제 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말로만 뭐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지 말고 이제는 실제로 그리스도는 합당하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정상적으로 순종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예.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사모할 때 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예,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성령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예.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로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도와주세요. 예. 우리 이번 전도 집회에 잊지 마시고 이번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 또 협력하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9일부터 며칠 안 남았죠. 예? 예,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협력해 주시기 간절히 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섬기고 말로만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쫓아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말씀으로 능력으로 온전케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각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후부터 시작되는 우리 이번 전도 집회도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